행동 문제가 의학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의학적인 문제가 다시 행동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이 이 계단으로 안 올라가려고요. 예. 이쪽으로 그래 들어가서 네. 어떻게 예. 네. 내려왔다가 못 올라가서 네. 저쪽에 창고에 가 있어요. 어, 그래요? 거기가 거기서 가끔 찍거든요. 아. 이 계단으로 다니는데. 예, 이 계단을 지금 안 올라가려고 그래. 이 계단을 다니고요. 저 네, 계단은 다니... 좋을 때는 가고 예. 어떨 때 못 올라가면 거의 경사가 비슷한데요. 아 그래요? 예, 제가 봤을 때는 아, 못 올라가면 예. 남편이랑 이렇게 가방 알아가지고. 하나 만들었어요. 아 한번 들 것에다. 아 창고는 어딨어요? 여기 어딨어요? 예, 예. 한번 꺼내 보시죠. 아주 오래간만이야. 어? 오래간만이야. 잘 지냈어? 아이고 그럼요. 하루 자다 나와서인지 지금 상태가 좋는데요? 괜찮은데요. 크게 저는 건 뭐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이런 데 못 올라가는 정도라면은 평상시 그냥 평지 걸을 때 절어야 되거든요. 예, 예. 보통은 좀 절어요.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래요? 네. 그러면 자 하나 체크를 올라가. 해봐야 될 게 있는데 네. 저쪽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는 어떻게 돼요? 내려가는 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예. 올라오는 것도 안 하려고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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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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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용기를 내봐 용기를 내봐 용기 내봐 예. 예. 어, 그래 엉기를 내봐 가슴 한번 내줘보세요 네. 들어가지고 무독이 나 거기 있어 그러니까 저런 바른 계단을 이체 중에 급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되게 위험해 순간적으로 거기서 한번 아픔이나 이런 고통들을 심한 고통을 겪게 되면은 거기는 거부감이 생겨요. 자기는 원인은 몰라. 그러면서 아 여기 오면 아프구나 하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. 반사적으로. 그래가지고 이제 계단을 거부하게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. 먼저 살을 빼주시고요. 이게 만약에 지금 인대염증이 문제가 됐다고 얘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 통증이 계속 나왔을 거예요. 그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. 계단에 가면은 아픈 거예요. 안 올라 올라올 때 망설이게 돼. 통증이 생길까 봐. 그래서 안 올라오게 돼. 그래서 항상 먹을 걸 걸어요. 그래도 지금 안 올라오잖아요. 그러니까 통증이 급기야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. 그거는 나중에 낫더라도 안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. 원래는 그 어렸을 때 후다닥 내려가고 후다닥 올라오는 거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 계단씩 차분차분히 받도록 사실은 행동 교육을 시켰어야 돼요.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뭐 인대나 이런 쪽이 무리하게 뛰어오르고 내리다가 삐끗했을 가능성이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통증이 형성되고 계단에서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 싫어하고 컨디션 좋은 날은 하고 안 하고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. 처음에는 이제 행동 문제가 의학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의학적인 문제가 다시 행동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죠. 네.